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왔습니다. 취재하시는 분이 이곳 타임스퀘어 롤렉스 매장에서 오늘 시계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보이시나요?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50분입니다. 네. 아, 지금 왔는데 앞에 두 분 지금 줄 서 계십니다. 제가 세 번째로 왔습니다. 10시 반부터라고 돼 있죠? 10시 반부터인데 이 뒤에 롤렉스 시계를 사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면서 보려고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뭘 살 거예요? 오프런 1차. 오프런 1차. 이거 받은 건가요? 네, 받았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현대에서. 그냥 가면 다 주나요? 아니요. 한 10시간 기다린 것이던데 제품 없다고 하면서. 백화점은 10시 반에 열잖아요. 근데 이렇게 7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나요? 전날 시골 지방 사시는 분들은 전날 1시에 와서 캔 드신다던데요. 그것보다는 감사한 거 아닌가? 아. 골라보세요. 그냥 보는 건 돈 안 들잖아요. 다 별로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줄을 쓴다고 해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나오는 시간대는 다르다는데 난 그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러면 뭐 1시간에 한 번씩 한 개씩 들어오나? 한 개씩? 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 언제 들어온다는 걸 물건. 다 전략인 것 같아. 그러니까 풀어놓고 조금 자기네가 쓰는 것 같은 생각. 너무 많이 팔면 또 희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난 요거. 아, 모기가 많네요. 참 기다리는 환경이 별로 안 좋네. 현대 가셨을 때는 몇 시에 가셔가지고 언제 매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 8시에 가서 매장에 4시 40분에 앞에 제가 20번째였는데 4시 반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침 8시에 가서 4시 40분까지 뭐 하셨어요? 근처 카페 가서 공부하다가 혹시나 대기 놓칠까봐 그 차에 지하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 준비. 근데 결론 들어가니까 제품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냥 공기만 있었어. 공기. 근데 그것도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10분 안에 안 가면 또 취소된다고. 그러니까 난 사실 물건이 없으면 물건이 없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롤렉스에서?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 없으면 없다고 알려줬을 텐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안 사면 되는데 그럼에도 사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뭔가 쟁취하고자 경쟁해서 이긴 것 같은 기분.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로 줄 서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대신 줄 서는 거예요? 핸드폰 빌려주면 되니까. 우리 입력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업자분들 이거 하나 하면 아르바이트는 300만 원 정도 벌어간다고 들었으니까 난 괜찮은 아르바이트 같아요. 300만 원? 48일 때 300만 원 받으니까 나는 한 달에 하나만 팔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대신 조건이 6개월에 하나씩도 못 사는 걸 바꿨잖아요, 롤렉스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줄 서가면서 이걸 또 막 며칠, 몇 주, 몇 달에 반복을 한대요. 한 5번 하면 성공한 사람도 있던데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면 10번을 쓰는다고 하더라고. 오늘 못하면 내일은 저기 딴 데 가야 되더니 우리나라 6곳이 있으니까 다 가야죠. 근데 오늘 명동하실래요? 오늘 못 사면? 전 안 갈래요. 지금 롤렉스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 10시입니다. 지금 3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는데 해가 떴어요. 여기 지금 사람들 엄청 많아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4-5명 있었는데 지금 뒤로 줄이 엄청 깁니다. 다들 지금 기다리는데 진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막 기다리고 계세요. 문이 열립니다. 아, 감격스러워요. 네, 내려주세요. 아, 샀습니다. 네, 샀습니다. 와.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있는 거에서 골랐어요. 아, 원래 사려고 했던 거 사신 게 아니고요? 네, 있는 거에서 골랐어요. 있는 거에서. 롤렉스는 네. 원하는 거 살 수 없어요. 이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안에? 안에요? 네. 어떻게 하지? 와, 이 박스 진짜 예쁘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우리 우수 쪼끄나는 거 아니야? 어머, 짜잔. 얼마 주셨나요? 1,100만 원 정도 된 거 같은데요. 1,100만 원이요? 네, 그나마 싼 거 같아요. 다이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지금 한 5시간 정도 기다렸잖아요. 저희가 기다렸죠. 제가 6시 반에 왔거든요, 여기. 네. 지금 몇 시지? 12시. 지금 12시니까. 네.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두 분 다시 안 할 거예요. 두 분 다시 안 할 거예요? 네. 이 시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예요. 처음에 많이 하시기 끝.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